여러분, 오늘도 북튜브 채널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저는 써니피디아 주인장 북튜버 써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마음 깊이 위로와 위안을 얻고 또 자신감까지 함께 얻은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짠! 세스 고딘의 이상한 놈들이 온다예요. 마케팅 서적이죠. 자기 개발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이상한 놈들이다. 기존에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변종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파격적인 책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위로를 얻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상한 놈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상한 놈으로서 이 책을 읽고 정말 자신감을 크게 얻었어요. 아, 이제 나의 세상이 오는구나. 이상한 놈이에요, 저. 저는 어릴 때부터 취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독특했죠.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는 왠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청개구리 기질이 약간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읽는 책 골라서 찾아 읽고 남들 안 듣는 음악 들으면서 막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남들이 다 웃을 때 저게 왜 웃기지? 하면서 가만히 있고 또 남들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저 혼자 뭔가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뭔가 하나에 꽂혀서 빵 터지고 약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약간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특이할까? 그래서 굉장히 뭐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스 고딘이 이제는 이런 이상한 놈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이게. 이 책의 원제는 We are all weird예요. 우리 모두 이상하다, 변종이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나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이상하다. 모두가 이상하다는 건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죠. 세스 고딘은 이 이상한 사람, 이 변종, 위어드가 뭔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변종,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용모나 신체는 태생적으로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변종이 된 사람도 있다. 원래부터 다른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자기 선택에 따라 튀는 것은 대중문화와 정상의 해당 목록에 반한다. 나의 관심은 바로 이들처럼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에 있다.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대중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다. 세스 고딘은 이 책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대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굉장히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기존의 대량 생산 시스템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 빚어낸 효율성과 편안함 이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개성과 독특함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변종, 위어드, 이상한 놈이라는 거죠. 삶의 매 순간을 특이하게 변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냐라는 그 엄마의 잔소리에 이력이 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정상이 대체 뭔데? 라는 그런 의문을 던져보게 되죠. 세스 고딘은 정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상인이란 대중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류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가령 채식주의자는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별난 사람이지만 인도 뭄바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곳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인을 찾아내고 그 수를 키워야 한다. 그동안 마케터들은 정상인을 단지 통계적인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과 문화적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서러움과 고민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케터들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들, 이 물건을 살 대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던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 취향과 유머 코드가 너무 특이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갖고 있는 특이함, 유니크함, 창의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중이라는 이름, 그 대중이라는 환상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아닌가. 나의 이상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들 눈에 비정상으로 보일까봐, 너무 특이하게 보일까봐 그런 습성과 취향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스 고딘에 따르면 이 대중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상정하고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폭군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었죠. 예를 들면 정치인, 프랜차이즈 기업, 종교단체, 언론매체, 제조업체 등등. 이러한 폭군들은 다수를 포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 곡선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죠. 이 우뚝 솟은 거대한 종 모양, 이 곡선상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이 가운데의 집단, 이들을 대중으로 상정하고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빠르게 간파해서 그들을 길들이고 포섭하고 지배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해온 폭군들이라는 거죠. 세스 고딘에 따르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러한 폭군들이 자신들이 타겟팅할 대중을 찾는 데 아주 편리하게 활용했던 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뚝 솟은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점점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전에는 이 타겟팅할 다수를 찾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 폭군들이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진다는 거죠. 이 더욱더 복잡한 셈법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단순한 전략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죠. 점점 더 만족시켜야 할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패를 내놔야만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략들을 고안하고 구사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고 무언가를 믿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며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독특한 선택을 하면서도 예전만큼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별종들을 찾아 나서서 취향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별종들로 구성된 다양한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들이 내리는 뭔가 별나고 독특한 선택들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장의 기준이 된다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물건 몇 개 더 팔아보겠다고 혹은 선거에서 몇 표 더 얻어보겠다고 사람들을 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정상 범위, 굉장히 협소한 이 바운더리 안에 우겨넣는 선택이 얼마나 리스키하고 비효율적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보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회는 별종을 알아보고 후원하는 것,
별종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 스스로가 별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자는 이 변종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변종인 척하는 것, 굉장히 값싼 도구들을 활용해서 변종인 척 흉내내려는 그런 시도는 대중들이 굉장히 무섭게 간파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가슴 깊이 변종을 이해하고 변종을 진심으로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안다지 호텔이다. 하야트가 변종을 대상으로 시험삼아 선보인 호텔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변종을 위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한 내게는 그렇다.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비틀스 음반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둔 것만 해도 너무 뻔하다. 지우개에는 Oops 하는 글씨가 찍혀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지나친 종이패드는 기업의 디자인 작품일 뿐 변종을 배려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그저 변종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흉내내려는 대중 마케터의 작품일 뿐이다. 결코 자신이 속한 무리와 소통하면서 톡톡 튀는 개성을 드러내는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이곳에서 변종을 위한 분위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쉽고 저렴한 것을 만들었을 뿐이며 정말로 변종을 추구하고 끌어안으려는 진지한 작업에는 실패했다. 물론 대중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변종 같은 분위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변종에게 관심을 가진 진짜 개인의 작품은 아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성 같은 것은 없다. 인간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호텔 데스크 직원도 매뉴얼에 따라 변종인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 같은 진짜 변종의 일원이 아니다. 호텔에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아웃라이어들이 아닌 것이다. 이 변종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유일한 고유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는 남들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남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웃기웃 거리기보다 나 스스로가 누군지,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우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불가역적인 것 같아요. 예전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변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짜릿하고 흥분되는지 경험한 이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전의 평범한 대중으로 대우받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점점 더 세차고 빠르고 강렬해질 거예요. 이런 플로우에 몸을 맡기고 시대를 주도해 나갈 명민한 감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힙하고 핫한 인싸 혹은 트렌드세터,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은 분들께 이 책 세스 고딘의 이상한 놈들이 온다 추천합니다.